땡겨? 라이브 떴다. 와. 와, 진짜 이 모습을 보네. 자, 여러분들, 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했습니다, 저녁을. 제가 저녁을 하네요. 이런 순간이 오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서야 내 얼굴이 올라온 거를 봤네. 아, 진짜, 1년 6개월. 입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정말 오랜 긴 시간이고 그 시간을 이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참이 처음 정호석으로서 한번 이 일을 좀 뭔가 쉬어봤는데 아 이게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정호석이 아닌 또 제2역으로 또 돌아왔네요. 뭐 물론 정호석도 저고 제2역도 저지만 이게 남 뭔가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튼 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큰 응원과 성원 덕분에 진짜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꽃길 벗게 해드릴게요. 곰신 말고 이제 꽃신으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전에 너무 정신없고 일어나자마자 정말 군가 딱 들리면서 딱 일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너무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짐도 챙겨야 되지 뭐또 다른 간부님들, 뭐, 그리고 용사들, 또 같이 인사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오늘의 아침 아니었나. 여러 가지로 다, 참 새롭습니다, 진짜, 정말. 사실은 원래 진짜 감흥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전역을 한다고? 근데 너무 이미 밖에 있고 또 사회 공기를 마시고 있고 휴가가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녁? 저녁 하면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일단은 끝나고서 이 뭐냐 저녁을 하고 나서의 나의 스케줄이 더 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파워 제이의 성향이 나와. 아이 자 영어 자 영어 오케이 준비 오케이 I'm ready 오케이 언젠가 유창하게 할수 있기를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어떻게든 뭐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여유가 없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난 진짜 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워낙 저는 무조건 저는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탁 하고 지키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근데 진짜 내가 기술을 뛸때 내가 어떤 거를 훈련병들을 이제 통제를 하면은 그 날은 진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보통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조교들은 사실 개인 정비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연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아침에 기상 딱 하고 딱 애들 이제 또 깨워주고 막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일과가 보통 08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0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은 17시 반에 딱 끝나요. 그리고 17시 반에 개인 정비가 들어가는데 근데 조교는 그 이상을 사실 더 시간을 소요를 해서 훈련병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결국은 21시, 22시에요. 취침 때. 그럼 우리는 그때서야 22시에 이제 씻고 이제 우리도 잠을 청하는 거죠. 근데 그 거기서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물론 모든 시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기 친구가 또 영어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많이 물어도 받고 스스로 주말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제는 통제대로 또 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책도 보고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사실 저는 테이크 3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이홉의 인생 정말 테이크 3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천천히 더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좀 지금 영상을 제 모습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살이 많이 쪘어요. 살 좀 빼고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해서 더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와서 멋있는 활동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댓글 한번 볼까? 고생 많았어요. 그래 나 진짜 많이 그래요 했어요. 고생 많이 했지 그치? 근데 그만큼 의미는 있었다. 진짜로 그 의미는 즉슨 참 1년 6개월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은 그 사이에서 내가 이 내 사회에서의 제이홉의 이 소중함을 또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정말 군부대 안에서 군인 신분으로서 느껴야 되는 제가 그래서 아까 또 이 위병소 나와가지고 뭐 기자님들 앞에서 프레스 할 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이야기했듯이 행군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막 힘내세요. 아들들 우리 아들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주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됐었고 또 한 번씩 제가 뭐 단결 활동을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조교들은 이 기수가 있고 또 공방기가 확실한 또 보직이다 보니까 단결 활동 나가면은 뭐 진짜 어르신분들도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라고 막 이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막 진짜 그렇죠 진짜 정말 직업군인도 아니지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느꼈던 거 정말 팬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와주신 기자님들이 또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감사 국군 장병들에게도 또 응원과 성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또 회사 스태프분들이 또 꿈을 주셔가지고 또 방금 정말 또 이렇게 회사 스태프분들이 또 연습실에서 또 이렇게 또 축하도 해주시고 제가 진영 그거 할 때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아 나는 언제쯤 4개월 후인데 언제쯤 올까 그 시기가 근데 딱 왔네요. 여튼 뭐 내가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막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나 됐지? 여튼 뭐 편하게 일단 좀 떡을 좀 먹어봅시다. 이브네요. 이브 나이스. 제가 좋아하는 구석입니다. 아 또 진짜 군대에서 정말 편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하나하나 써준 그 편지들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또 읽어보고 또 느껴보고 조교라는 보직 자체가
애초에 직책 자체가 분대장으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분대장이 당직을 많이 서는데, 조교들은 사실 분대장이다 보니까 다 당직들을 일병 때부터 엄청 많이 섭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핸드폰도 없고 뭐 정말 개인 시간을 보낼 그게 너무 많은데, 뭐 그 사이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물론 그때 공부했으면 좋겠다. 내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뭔가 편지를 좀 많이 읽었죠. 근데 읽으면서도 정말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 감정들, 그리고 또 BTS를 그리고 J-Hope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를 느꼈고, 그 감정은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뭐 같은 애들도 너무 좋아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보내주시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 근데 이 위버스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동시 통역이 돼버리네. 아. 그럼 뭘로 나가지? 이거 실제로 누가 계속 적고 있는 건가? 대단하시네. 아닌가? 아니 진짜 그냥 내 말을 이 AI 챗GPT가 적응을 해가지고 바로 이게 인식을 하는 건가?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러브 유 Ti amo. 또 뭐 있어요? 와 퍼플 유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게 진짜 뭐 정말 맞네요. 올라 진짜 성숙하게 잘 뭔가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건강히 잘 저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부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또 주변 영향을 정말 많이 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게 그 군대에서는 정말 주변 사람들의 이로 인해서 뭔가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인데, 제가 또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첫 번째로는 팬 여러분들의 성원 응원이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살을 부딪히고 말을 나누고 느꼈던 뭐 간부 그리고 간부님 그리고 용사들이 정말 큰 그게 있었죠.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고, 또 그분들이 또 주신 또 선물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영도 뭐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정말 전 병력들이, 대대에 있는 전 병력들이, 그리고 저희 대대가 되게 큰데 신규대라서 정말 커요. 훈련병들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큰 건물의 총원 자체가 간부 포함해서 거의 막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 소수로 있다 보니까 더 가족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쭉 써주신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귀엽죠? 백호 이제 봤어. 아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아유 오늘 딱 제가 오전에 나올 때 뭐 항상 훈련병들 상담해 주시는 상담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되게 좋아하신다고 막 사인도 요청하시고 해가지고 사인 요청 해드리고 받은 선물입니다. 자기가 막 주권 뭔가 없고 자기 일하는 곳에서
있길래 그냥 가져왔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백호입니다, 백호. 제가 또 백호 신병 교육대잖아요. 백호 화이트 타이거, 그렇지, 화이트 타이거. 짜잔! 이게 다 담기려나? 이거를 어제 하나하나 다 우리 전 장병, 전 대대에 있는 우리 용사들 또 간부님들이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나올까? 보자. 진짜 많죠. 와,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스킬 좋아. 이 추억들이 다, 이 추억들이 다 있어요. 사진들 다 있잖아요. 이 뭐냐, 원컷? 원컷이었지? 뭐였더라? 네컷!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이런 거 찍은 거지. 와. 진짜. 그리고 이렇게 단지 사진. 저 전이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 훈육 쪽이었던, 예, 전역할 때도 있고. 육군 용사 이런 것들도 있고. 면강에 있을 때. 그리고 이거 딱 전역 전에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동기들이랑 뭐 찍은 사진도 있고. 진짜. 그리고 항상 봐, 여기, 이, 여기 사진 보면은, 행군할 때마다 저희가 행군 끝나면 이렇게 먹었어요, 다 같이. 간부들끼리, 용사들끼리, 오뎅 국물에.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행군하면 발 얼어요. 그렇게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우리 훈련원도 그렇고, 저기도 전 장병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어우, 걷기 아파. 자, 이렇게 상 받을 때마다 있고, 교장 나가서. 또 교장 또 나가거든요. 많이 살짝 많이 나가고 진짜 덥거든요. 여름 두 번. 나 여름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여름 여름 두 번 겪으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갑자기. 그리고 단결활동 제가 말했잖아요. 단결활동 영원도 많이 나가고 진짜 참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 원주에서 생활하고 또 이 신병교육대대에서 뭔가를 한 거를 전 정말 후회는 안 해요. 내가 조교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어요. 난 너무 아, 이것도 내 복이다 싶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시설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맛있고 진짜 그래서 살쪘어. 밥이 너무 맛있어. 나는 자 이거 넣어주고 깔끔하게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읽어볼 거긴 하지만은 여기 원래 뭐가 있었나? 비어 보이지? 그렇죠? 뭐가 아 이건가? 그쵸? 뭐가 좀 비어 보였다 싶었어. 해줘야지. 아 진짜 이 정도로 많은 이 전우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진짜 하나만 더 자랑할게요. 진짜 마지막 진짜. 원래 그래요. 원래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들. 아,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 임무 수행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뜻깊은 거야.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딱 이건 다 용사들만. 전투복에 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와, 군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서 고맙고 영광이었던 것. 항상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게 기도할게. 와, 그런 것도 많고. 와, 정말. 제2옆 형님, 해석이 형. 하, 나 진짜. 그래도 애들 때문에 재밌었어요, 애들 때문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진짜 10살 차이거든, 진짜로. 05년생 있고. 말이 아픈 거야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내가 하, 진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인 거예요. 하, 내가 진짜 선지라고 놀려요. 선지 삐딱삐딱 진짜.
진짜로 애기, 완전 애기들이고 진짜 너무 귀엽고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조교라는 게 또 선발직이고 그래서 애들이 진짜 너무 엘리트하고 너무 멋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적어진 최고. 평생 간직할 거고. 그리고 오늘 딱 받았는데 우리 투바투 애들 투바투 애들이 여기 또 꽃이랑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또 그 바쁜 와중에 애들이 얘들아 너희 정말 최고다. 아이고 미안. 너희들이 잘 되는 이유는 있는 거야. 혹시 검규 고석이 형 저녁 축하드립니다. 형 나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 누구야? 이름이 안 적혀있네. 연준이 있고 태연이 있고 수빈이 있고 그럼 걔네 카이네. 형님 카이 고맙다 얘들아. 진짜 너무 고맙다. 너희 덕분에 덕분에 지금 이 순간 감동을 받는다. 자, 자,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할 이야기도 많고 뭐,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 꾸려 나아갈지 이게 뭔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지만 아직은 이 디테일함과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아갈 거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것도 다 막 지켜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튼 저는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이 베레모도 벗고 좀 군복도 벗고 네, 여러분들께 정말 뭔가 멋진 제이홉의 모습으로 정호석, 병장 정호석이 아닌 이제 BTS 제이홉의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 밥은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댓글 좀 몇 개 읽어보다가 슬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게요. 자,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이제 춤춰야겠네. 춤춰야지, 그치? 군대에서 진짜 러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체력 좀 키우려고. 아, 무릎이 안 좋아지네. 뭐 좀 챙겨 먹으려고요. 뭐 있다던데, 좋은 거? 뭐 스위스 거에서 뭐 좋은 거 하나 있다던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요. 또 Are you good? Yeah, I'm good. 화났어? 화 안 났는데요? 내가 화가 왜 날까요? 그치, 챌린지. 그쵸, 도전이었죠.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황들이 도전이었고 내가 군대 딱 입소하고 신병교육대에 딱 올라가고 돌아와서 생활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 침상이 정해졌을 때 1번 2층 침대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었지. 아, 그때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때 가장 후회했던 거 뭔지 알아요? 내가 얼마 전에 몰랐었는데 저녁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군대에서 사실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그 소나무 뭐지? 맞나? 소나무 맞나? 아, 갑자기 까먹네. 여튼 거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일기를 썼는데 제가 처음에 가장 후회 난 여기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물통을 안 가져온 것이다. 목말라 죽을 뻔했어. 그때는 와, 왜 이렇게 물 안 주시지? 막 이 생각했는데
내가 조교가 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교가 되고 나서 빠르게 애들 물부터 챙겨줬죠. 어떤 감정이었어? 지금은 약간 안 믿긴다. 오늘 자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지 좀 이게 좀 이제서야 내가 저녁 했구나 느끼겠다. 왜 뭐 석진이 형이 뭐 한다고 했다면서요. 나 제대하면은 해보라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군 제대 후 여행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여행은 뭐 어디든 좋죠. 진짜 어디든 좋죠.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여행일 것 같은데? 나 지금 방금 연습실 갔다 왔었거든요. 여행을 하고 왔어요. 일하는 여행. 축하받는 여행.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만의 시간을 만들자고요. 물론입니다. 우리들만의 시간 만들어야죠. 이제 여러분들 남는 게 시간입니다. 남는 게 시간이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 되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딱 한 번만 더 보자.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또 회사 스태프분들이. 너의 시그니처 멘트 I'm your hope, you're my hope, J-hope, I'm J-hope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야, 떡을 먹었고 이게 꼈네. 그래, 이 멘트로 딱 마무리합시다. 좋은 것 같아.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hope. 여러분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잘 전역했습니다. 이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좋은 모습, 그러니까 좋은 멋진 활동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은 사랑과 성원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트, 군인으로서 마지막 하트. 안녕. 내가 일어나야겠네. 이렇게 안 꺼지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좀 더 여유있게 해줄 수 없나. 호흡! 갈게요, 여러분들. 두둔.